지금 태풍 링링이 약 지금 1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전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바람이 보통 때 부는 정도를 벗어나서 지금 베란다 창문도 열 수가 없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. 바람 부는 게.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큰 바람 부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. 지금 화면상으로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바람 소리도 상당히 지금 무섭게 불고 있고 아파트 베란다 큰 창문이 지금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있습니다. 아마도 지금 서울 쪽으로 가장 최근접을 한것 같습니다, 지금. 인간이 참 벗어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의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.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에 태풍에 사람이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. 태풍 피해나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바람 소리도 지금 상당히 많이 크게 불어오고 있습니다. 단지 주변 내가 사람 인기척은 끊어진 상태고 지금 바람 자체가 불어와서 큰 베란다들까지 지금 창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, 지금. 베란다는 지금 열 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나무들이 흔들리는 거 봐서는 웬만한 노약자나 젊은 사람들이 있어도 좀 많이 걷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이제는 서울 쪽에 가장 근접을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베란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보통 세기의 바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웬만하면 베란다를 열고 촬영을 해볼까 그랬는데 도저히 지금 베란다를 열 수가 없습니다. 큰 베란다 지금 큰 유리도 지금 엄청난 흔들림이 있고 뭐 지금 뭐 저희 집은 뭐 X자로 테이프를 붙이진 않았는데 이게 바람 부는 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뭐 지금 큰 베란다 창문도 뭐 움직일 정도니 바람이 좀 세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
요즘 같은 날은 가급적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가정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전 운전하시고 좀 바쁜 거 없으시면 댁에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연이 인간에게 자연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. 태풍 링링에 아무 피해 없으시기를 같은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